돼지 위에 벌거벗은 포도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. 서로 엉김 속에서도 춤을 추듯 또는 속삭이고 그렇게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?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고요. 내 마음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변치 않는 그 본 모습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표현하면 어떨까? 또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유명한 화가 아니면 이름 없는 화가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? 또는 잠에서 깨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깊은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. 그럴 때 홀로 몸짓으로 또는 홀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죠. 이것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몸짓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또 멀리서 영혼을 깨우듯이 아스라이 들려오는 소쩍새 그 새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갈증 또는 궁금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포도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. 작년 말 11월에 미국에 서부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우연치 않게 캘리포니아의 포도밭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. 물론 제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안내하는 분이 포도밭을 주로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스케치를 좀 했었죠. 잊었었는데 대한민국 미술제 저는 미술가 옆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술제 부산화를 줄 테니까 전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게 포도밭을 다시 이어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전시는 포도밭 연장을 그리게 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.